패밀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빼남입니다. 자, 1일 1식으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자, 오늘은 이 1일 1식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1일 1식이 전혀 어려운 다이어트가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이 항상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1일 1식이 있는데 이거를 구분을 못하고 혼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개에 대해서 일단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많이 찾으시는 네이버하고 구글에 1일 1식을 치면은 딱 요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1일 1식이 나오는데요. 자, 남색은 나구모 박사님의 1일 1식이고요. 주황색은 간헐적 단식의 1일 1식입니다. 이 두 개는 완전히 다른 건데도 자, 공교롭게도 같이 1일식으로 똑같은 이름으로 불리고 있죠. 일단 먼저 나온 거는 나구모 박사님의 1일식입니다. 자, 이건 앞으로 나구모식이라고 부를게요. 자, 2012년도에 일본인 의학 박사이신 나구모 요시노리 박사님이 만드셨고요. 현재 일본에서 유방 전문 클리닉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자, 이 나구모식은 기본 원리가 시르투인 유전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 시르투인 유전자는 장수 유전자라고도 부르고요. 자, 이게 우리 노화를 억제하고 우리를 젊게 만들어준 효과가 있는데 오직 공복일 때만 효과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이 나구모식에서 먹는 종류를 또 따져보면 일즙일체라고 해서 자, 국물 하나랑 채소 요리 하나를 해서 먹습니다. 또 일물 전체라고 해서 뭐든지 통째로 먹기를 좀 권유하는데요. 뭐 채소라면 뭐 뿌리, 줄기, 잎 전부 다 먹으라고 하고 생선이라면 뼈, 머리, 뭐 고기 그 전체 다 먹으라고 하고 과일도 껍질채 먹으라고 합니다. 식사 시간은 저녁에 먹고 바로 자는 거를 좀 권장하고요. 또 점심 때 배가 너무 고픈 사람은 제철 과일이나 통밀 쿠키를 먹으라고 합니다. 간헐적 단식도 2012년도에 BBC 방송에서 처음 유명해졌는데요. 자, 이거는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는 사실 15년도 이후입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 들어왔을 때는 5대2라고 해서 이틀을 굶고 5일 동안 먹는 걸로 처음에 좀 많이 들어왔었고요. 이게 23대1, 그러니까 23시간 동안 굶고 1시간 동안 먹는, 즉 현재의 간헐적 1일 1식에 비견되는, 이거는 좀 나중에 들어왔어요. 즉 시기상으로 나구모식보다 훨씬 좀 늦게 들어온 겁니다. 자, 이거는 앞으로 줄여서 간헐적 단식 1일 1식을 줄여서 제가 그냥 간단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이 간단식의 원리는 공복을 유지해서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고요. 그로 인해서 지방합성의 활성화도 조절하는 겁니다. 먹는 음식 종류에는 나구모식처럼 뭐 제한은 없고요. 그냥 평소 먹던 음식 종류를 먹되 양은 똑같이 먹어야 되고 자, 바뀌는 건 오직 먹는 시간만 조절하면 됩니다. 먹는 시간도 뭐 나구모식처럼 저녁 시간만 고집할 필요는 없고요. 자기가 편한 시간, 아침이든 점심이든 언제든지 정해서 하시면 됩니다. 또 나구모식처럼 중간에 뭐 점심에 통밀쿠키나 뭐 제철과 이런 걸 절대 드시면 안 되고요. 공복 시간 동안에는 철저하게 공복을 유지해야 합니다. 즉 나구모식과 이 간단식은 이름은 1일1식으로 똑같을 수 있지만 그 원리하고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네이버나 구글에 그냥 1일1식을 딱 쳐보면 이 두 개가 막 혼동이 돼서 막 섞여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어디선 이렇게 하라고 하고 여기선 또 이렇게 하라고 하고 서로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구분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그럼 살빼남은 이 둘 중에 뭘 추천할까? 자, 일단 뭐 두 가지 다 일장일단이 있긴 한데 저는 오늘은 이 간단식에 대해서 좀 추천해 드리려고 해요. 나구모식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긴 한데요. 자, 간단은 그거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근거가 굉장히 많이, 연구가 좀 훨씬 많이 되어 있어요. 자, 저명한 의학 저널인 NEJM에 실린 존스홉킨스 의과대학의 19년도 연구를 보면요. 18대 6 간단을 하면 복부지방과 비만율이 줄어들었고요. 자, 거기에 더해서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도 생기고 노화를 막는 효과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간단식으로 1일1식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원리부터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뭔가를 먹으면 이 인슐린이 분비되죠. 그런데 이 인슐린이 사실 있어야 우리 세포 안에 혈당을 전달해서 그 세포가 에너지를 쓸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이 인슐린이
지방 합성도 동시에 활성화시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 먹는 시간을 한 번에 몰아서 그때만 딱 먹고 나머지 시간은 안 먹고 공복 상태로 있다면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될 거고, 그러면 지방 합성이 활성화되는 시간도 조절해서 줄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바로 간단입니다. 자, 그리고 그 간단 중에서도 공복 시간을 가장 길게 잡는 게 23대 1이죠. 즉 23시간 동안 굶고 1시간 동안만 먹는 건데요. 자, 이렇게 하다 보면 그 1시간 동안 한 끼만 먹게 되니까 자연스레 하루 한 끼, 1일 1식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먹는 1시간은 하루 24시간 중 언제로 하셔도 상관없는데요. 대신 간단의 기본 원칙은 철저히 지키셔야 됩니다. 자, 나머지 공복을 지키는 23시간은 절대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되고요. 간 보는 것도 안 됩니다. 오직 0칼로리만 됩니다. 그래서 물만 마시거나 아니면 아메리카노, 탄산수, 차 요런 것까지만 딱 됩니다. 자, 심지어는 우유조차도 칼로리가 있어서 안 되고요. 그리고 그 1시간을 언제 하기로 딱 정했으면은 항상 그 시간에 규칙적으로 하셔야지, 뭐 오늘은 6시에 했다가 내일은 9시에 했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 생각해 보시면 23대 1이라서 애초에 23시간이 지나서 또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시간이 계속 바뀌면 당연히 안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먹는 1시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이거는 미국식 1일 1식인 원밀어데이, OMAD, 오메드 다이어트에서 좀 따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딱 4개의 1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시간, 한 끼, 한 접시, 1 음료입니다. 자, 하루 24시간 중 오직 1시간만 식사를 하고요. 한 끼만 먹고요. 또 접시 한 개에 들어가는 만큼만 먹고요. 또 음료 한 개는 콜라든 뭐든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드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는 음식 종류도 상관없고요. 칼로리 제한도 없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음료수도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자, 더 자세한 응용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원래는 먹는 1시간을 매일 규칙적으로 똑같이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현실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그게 좀 어려울 때도 있죠. 자, 그래서 4시간의 여유를 주시면 되는데요. 자, 하루 24시간 중에 여러분이 보통 거의 밥을 먹을 수 있는 4시간을 딱 정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 4시간이 띄엄띄엄은 안 되고 붙여서 4시간이에요. 그리고 보통 저는 권장드리는 거는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요 시간을 하시는 게 가장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아침을 잡지 않는 이유는요. 자, 아침에 한 끼만 먹는 게 현대인의 바쁜 생활에 잘 맞지도 않고 소화가 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점심엔 왜 안 할까? 자, 점심에 한 끼를 먹게 되면요, 브레인 포우라고 해서 밥 먹고 나면 졸리고 집중력 떨어진 현상 있죠. 그것 때문에 업무나 학업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녁에 굳이 왜 4시부터 8시까지냐? 자, 8시가 넘어가게 되면은 이 자는 시간이랑 너무 가까워져서 밥 먹자마자 자게 되면은 소화기에 악영향이 올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사회활동이 저녁 시간에 뭔가 이렇게 밥 먹으면서 이루어지잖아요. 사실 그 시간에 잡는 게 가장 편합니다. 또 중요한 게 먹는 1시간 동안은 맛을 최대한 음미하면서 식사에 집중해서 드셔야 됩니다. 자, 이거를 식사 집중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렇게 하셔야 이 포만감도 최대로 올라가고 음식에 대한 만족감도 최대로 올라가서 다른 음식을 더 안 먹게 됩니다. 한마디로 음식을 덜 먹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TV나 핸드폰 같은 건 보지 마시고 오직 먹는 거에만, 음식에만 집중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 먹는 1시간은 되도록 꽉꽉 채워서 드셔주시길 권유드리는 게 천천히 드셔야 포만감이 더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자,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1시간은 음식을 정말 풀로 즐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머지 23시간을 버티기가 조금이라도 더 쉬워요. 또 양은 어느 정도냐? 자, 한 접시에 들어갈 정도면 마음대로 드시면 됩니다. 자, 접시 대신 식판 쓰시는 거 상관없고요. 자, 칼로리나 음식 종류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그냥 한 접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가급적 살이 안 찌는 종류로 좀 더 채워서 먹으면 당연히 더 좋겠죠.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꼭 지키셔야 될 게 있는 게 하루 필수 영양소는 꼭 다 집어 넣으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일일식을 하는데 치킨, 아이스크림, 과자 이런 거로만 배를 꽉꽉 채운다면 칼로리는 과잉되고 영양은 실조가 되겠죠. 자, 이렇게만 먹으면 비타민, 미네랄은 어디서 섭취하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치킨 같은 걸 드실 거면 채소나 과일을 꼭 곁들여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필수 영양소는 꼭 섭취하셔야 됩니다. 또 접시 사이즈는 자신에게 맞는 거를 일단 고르시면 되는데, 자, 이것도 체중이 조금씩 줄여나가고 익숙해지면서 접시 사이즈 조금씩 작게 바꿔나가시면 좋습니다. 자, 기준은 한 접시를 다 먹었을 때 배가 너무 불러서 일어났을 때 배가 좀 땡기고 불편해, 자, 이러면 너무 많은 거니까 그때부터는 접시를 좀 작게 가셔야 돼요. 자,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여러분이 고봉을 쌓는 스킬이 너무 좋으면 불리할 수 있으니까 너무 고봉은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마지막은 음료수입니다. 자, 음료도 종류 전혀 상관하실 필요 없고 한 캔, 한 잔, 한 병 이런 식으로 하나만 드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치킨을 먹는데 거기에 물을 마실 순 없잖아요. 자, 그래서 그냥 콜라 한 캔 같이 드시면 됩니다. 자,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기 때문에 여러분의 먹는 즐거움을 꼭 챙겨야 되거든요. 그거를 위한 겁니다. 다만 가급적 술은 안 좋은데요. 자, 술을 드시게 되면은 이 알코올 분해가 우선시돼서 지방하고 탄수화물 분해가 뒤로 밀리기 때문에 이 다이어트에 굉장히 큰 타격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요요가 안 올지도.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일일일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자, 그럼 일일일식의 장점이 도대체 뭘까요? 자, 일단 하는 게 정말로 쉽습니다. 방법이 너무 간단해요. 그냥 한 끼, 한 시간, 한 접시, 음료수 한 개, 그냥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접근성이 정말 좋고요. 자, 심리적인 부담감도 엄청 덜하죠. 특히 고도비만이시거나 평소 식습관이 많이 안 좋으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이 식습관이 교정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좋습니다. 반대로 단점은 이 공복 23시간을 유지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요. 또 그 공복 시간에 뭐 실수로 음료수 같은 거 마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요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패하는 케이스, 즉 살이 안 빠지거나 오히려 더 찌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건 왜 그러냐? 이 간단의 원리 자체가 평소랑 먹던 음식의 종류나 양은 똑같이 하면서 오직 시간만 조절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만약에 뭐 16대 8을 해가지고 8시간 동안 먹는다. 자, 그렇다면 평소 먹던 거랑 거의 비슷하게 먹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23대 1을 해가지고 하루 한 끼만 먹으면 아무래도 평소보다 조금 더 적게 먹을 확률이 올라가긴 해요. 왜냐하면 평소 먹던 양을 1시간 안에 압축해서 먹는다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가끔이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을 정말 대단한 노력으로 이 정말 평상시에는 10시간 동안 먹었던 양을 정말 1시간 안에 우겨 넣어가지고 그리고 오히려 그것보다 더 먹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오메에 대해서도 접시 한 개로 제한을 좀 걸어 놓은 거예요. 자, 뭐 지금 말씀드린 정도는 아니더라도 1일 1폭식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살이 빠지는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뭐 이미 표준 체형이거나 좀 이미 마르신 분들은 이 간헐적 단식을 하시더라도 식사 종류랑 양에 어느 정도 제한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혹시 뭐 일일일식을 하면 안 되는 사람도 있을까요? 일단 일일일식도 간단히 한 종이기 때문에 간단을 하면 안 되는 분들은 절대 일일일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임신 중인 여성 그리고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 등은 당연히 안 되고요. 그 몸에 뭐 문제가 있거나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당연히 안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뭐 당뇨라든지 아니면 다른 소모성 질환이 있거나 이러신 분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자, 만약 내가 잘 모르겠다 하신다면은 한의사, 의사 등의 의료인과 먼저 꼭 상담을 하시고 간단을 하시길 권유드릴게요. 오늘도 다이어트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노력하시는 우리 빼밀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빼남 그리고 브로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